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꿀이었어요. 만든 게 아 이거 우리가 디자인 하고 만들어서 정말 뿌듯한데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뭔가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. 이게 분해해야 되니까 조금 슬프네요.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세상
좀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 이렇게 조언 다들 친해지고 뭔가 비행기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힘들었던 거는 설계한 대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만드는데 되게 번거롭고 항공의 기초 그런 걸 한 생각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조교님들도 수고하셨고 되게 친해지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기초적인 걸 배운 것도 좋았고 배웠던 걸 써가지고 일단 이렇게 뭔가 날아가는 걸 만들었잖아요. 배웠던 걸 적용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리고 배우는 거랑 그 실제 엔지니어링이랑 어떻게 하는지 약간이나마 감도 오고 그런 것 같아요. 좋았어요. 제가 만든 대로 막 뭐지 계획한 대로 약간 계획한 대로랑은 약간 다르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점도 아쉽고 기체 성능이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은 것도 약간 아쉽긴 한데 재밌었던 게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무엇보다 이제 팀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했다는 점에서 제일 얻을 게 많은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. 또 이제 원래 항공과 처음 왔는데 이제 막상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원리도 공부해보면서 해가지고 뭔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
친해져서 그런가요? 한 거 맞지? 힘들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. 재밌었어요. 그래서 후배들 꼭 들으세요. 꼭 들으세요. 진짜 기쁠 방법입니다.